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추억 토크 나의 군대 이야기 아나운서 윤영우입니다. 글쎄요, 여름날에 힘든 시간을 보내서일까요? 내리쬐는 태양빛이 너무나 반가운 요즘이죠. 이 태양빛으로 식물들은 광합성을 한다 그러죠. 광합성은 녹색 식물이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스스로에게 필요한 영양분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도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 광합성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의 주인공은 군대를 광합성의 장소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곳은 군대라고 말하는 추억 토크 나의 군대 이야기 그 첫 번째 주인공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던지고 버티고 네, 박현빈 씨, 오늘 이렇게 청청한 가을날 네. 야외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아, 정말 야외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기분 좋죠? 같은 시기에 공연이 뭐, 많이 좀 취소가 됐죠? 공연 올해. 뭐 지금 거의 전혀 못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데뷔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노래를 안 하고 있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고요. 네, 네. 뭐, 주 활동이 이제 육아. 요즘에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 심사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올 한 해 내내 제가 심사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최근까지 많은 후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막내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네. 지금도 사실 뭐 심사를 본다고는 하지만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이제 막내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고 노래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노래를 처음 어떻게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부모님이 다 부모님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음악을 하고 계시고 아 그러세요? 네 어머님은 지금 노래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노래 교실 선생님? 네네 그 아버님은 색소폰 연주가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저희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젊은 시절부터 같이 음악을 하시면서 만난 분이라 태어나기 전부터 음악을 접했다고 말씀드릴 그랬겠네요. 수도 있죠. 음악이 끊이지 않았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네. 연주하기 시작해서 한 10여 년 가까이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싶어서 그 당시 아주 바이올린 신동으로 유명 확인 안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신동으로 유명했죠. 뭐 신문에 막 나오고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입상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자료는. 네, 뭐 받았어요, 상을. 그냥 뭐 1등, 무조건 1등. 네. 그러면서도 악기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노래는 끊이지 않았어요. 네. 그럼 어려서부터의 꿈은 뭐였나요? 음악인이었나요? 사실 바이올리니스트가 꿈이었겠죠, 어릴 때는. 네.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악기로 이제 전공을 꾸준히 성인이 되기까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악기 또 형은 이제 플룻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입시를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됐을 때는 IMF까지 같이 와가지고 두 아들이 전부 네. 악기를 못하게 되었고 신체를 악기로 사용하자 어차피 그래서, 노래는 꾸준히 해왔으니까 둘 다 노래로 전향을 하게 됐죠. 형님도 성악. 그럼 성악가세요? 지금 현재 독일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한 평생을 그냥 성악만 형은 네. 바리톤이에요. 네. 저는 테너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대학교 때까지는 거의 클래식을 위주로 하신 거네요? 클래식만 했죠. 클래식만? 네. 가요를 몇 개 몰랐어요. 아, 그래요? 군대는 몇 년도에 가셨죠? 2000년대 초반? 2002년. 아, 2002년이면은 우리 모두 다 아는 하나가 됐을 때죠. 월드컵. 한일 월드컵 때 저는 딱 그 시즌에 네네.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청 앞에서 이제 뭐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이거 응원 못 하신 거예요? 아, 붉은색 티셔츠라니요? 네. 네. 그때 이제 훈련소에서 아. 제가 2002년 4월에 입대를 했으니까요.
딱 그때였네요. 딱 그때 이제 훈련 마치고 군생활 제대로 이제 시작할 때쯤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시작되는 시즌이었죠. 아, 그럼 군대에서도 응원을 좀 어떻게? 경기하는 내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못 앉고 서 계셨어요? 막내라. 누가 서 있으라고는 안 했겠죠. 네, 근데 앉아서 응원 TV 보면서 군번이 응원... 그런 군번이 아니죠. 네, 그래서 서서 열심히 응원을 했죠. 그럼 대학에 들어가서 몇 학년 때 군대 가신 거예요? 1학년 생활을 하다가 한 학기 정도는 마쳤어요. 어르신들이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군대 뭐 일찍 갔다 와라. 네, 네. 빨리 갔다 와라. 네, 그럴수록 좋다. 어차피 갈 건데 빨리 갔다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가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뭐 가정 환경도 있었고 빨리 갔다 와서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군요. 그거를 뭐 제가 생활하고 있는 게 저는 입대하는 순간 멈춘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제 주변에도 빨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큰 일을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큰 일을 하나 빠르게 해결했다고 생각이 들죠. 빨리 해결하자. 어차피 해야 되니까 빨리 해결하자. 지금도 일하면서 그래요. 어차피 뭐 국방TV도 출연해야 되는데 그냥 1회 때 나가자. 빨리 하자. 이런 느낌으로. 네.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되니까. 네. 아니 저희도 1회 출연자 아무나 이렇게 막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좋아요. 그때 시절이.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시간 있을 때 찾아가 보고 싶고 추억과 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군대에서 많은 걸 경험하시고 배우고 네네. 느끼고 하셨군요. 그러니까 군대 그럼 가실 때 나는 제대하면은 가수가 되고 뭐 성악가가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나요? 제가 군악대를 다녀왔어요. 공군 군악대 이제 제가 근무할 때는 30개월이었죠. 목표가 단 하나였어요. 네. 21년간 음악만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건 모르겠고 군대에서도 음악만 접할 수 있다면 그 하나의 꿈을 가지고 군악대 지원을 하게 되었죠. 물론 오디션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지만은 군악대는 들어가기 좀 어려운가요? 자리가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어떤 파티에 어떤 장병이 전역할 때쯤 한 자리 티오가 나오고 그러죠. 아유 어렵네요 들어가기. 네, 한 자리 티오를 위해서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동시에 지원을. 전국에 있는 음대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죠. 생각이 나요. 네, 어떤 그 생각? 시험 보러 갔던 그런 장면들, 오디션 현장이라든지, 네. 어떤 분들이 앉아 계셨고, 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네,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꽤나 있어요. 저로서는 큰 어떤 추억들인가 봐요. 네.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천생 음악가시네요. 음악 말고 다른 건 할 줄 모르는 거죠. 아니죠. 아니 한 분야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 일에 매진하기 쉽지 않은 거. 좋아하면서 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입된 날 기억하세요? 이 짧은 머리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두렵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고속버스를 타고 갔어요. 훈련소가 진주였습니다. 진주에서 네. 훈련을 했고 형과 함께 네.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고속버스를 타고 훈련소 근처에 가서 그럼 형하고 이제 뭐 여관 뭐 이런 데 가서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모텔이나 그죠? 네. 그 훈련소를 들어가기 전에 와서 자는 데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먹는 식당도 웬만하면 코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처음 가본 군대는 어땠나요? 박현빈 씨한테 일단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느낌이 있을 거예요. 두렵고 들어가기 전부터. 아,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겁이 많이 나죠, 아무래도? 내려놓게 되죠. 성격이 막, 아니야, 난 힘들면 포기할 거야. 이러진 않아요. 그냥 내려놔요. 인원이 적었거나 혼자였으면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네. 훈련소 들어가고 그런 게. 근데 꽤나 많은 인원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훈련소 동기라든지 그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르르 우르르 함께 해낼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한 어떤 겁을 먹는 뭐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생각만큼 그렇게 겁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대가. 재밌는 게 있어요. 아, 나는 뭐 달리기도 못하고 팔굽혀펴기도 몇 개 못하고 턱걸이도 몇 개 못해요. 네. 아, 불안해요. 많이 혼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뭔가 좀 부족해. 딱 훈련소 들어가고 군대 가잖아요? 네. 본인보다 못하는 애들 바글바글해 진짜로. 그래요? 나는 꽤 잘하는 거야.
그래요? 팔굽혀펴기 진짜 다섯 개밖에 못 하잖아요. 네. 두 개도 못 하는 애들이 그냥 몇백 명씩 있어. 아, 체력 그러니까 검사하면 본인에 대해서 너무나 낮게 평가하지 마시고 네, 가보면은 네. 아, 꽤나 인기 많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상상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대답도 잘 못하고 좀 부족한 면이 많은데 정말 그런 친구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항상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뛰고 있고 긴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좋은 팁인데요. 네네. 저도 아들 군대 갈 때 논산 훈련소 네네. 갔거든요. 근데 그 넓은 운동장에 막 수백 명이었을 거예요. 막 쫙 그냥 쫙 달려나가서 그때 뭐 줄을 딱 쓰고 이렇게 하는데 아, 우리 아들만이 아니구나.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이 있으니까 잘 지낼 것이다. 이런 네네. 좀 예, 마음이 좀 놓였고요. 지금도 군대 친구들하고 가장 친해요. 와, 예, 엄청난 추억과 네. 그 정이 들죠. 네. 거의 가족처럼 지나게 되죠. 같이 먹고 자고를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는. 네네. 지금도 뭐 저도 통화하고 그래요. 군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그래요?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힘든 가운데 첫 면회. 혹시 기억나세요? 부모님이 오셨죠? 그럼요. 네. 부모님 말고는 그 당시에 면회를 올 사람이 없었죠. 사촌들, 사촌 동생. 네. 여자친구? 군대 갈 때 여자친구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네. 21살 때는 아직 방송을 아내가 보고 있어서 네. 네. 가정이 꽤나 화목한. 면회를 왔어도 네. 이제 뭐 안 온 걸로. 네. 네. 배우 이윤지 씨가. 네. 제가 가장 아끼는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이윤지 씨가요? 눈 큰 친구 있잖아요. 아 예예. 예. 라니 엄마라고 하죠. 네네. 면회를 왔었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집안이 아주 뭐 미모 유전자가 대단한 집안이네요. 흠. 그렇죠? 흠. 흠 유전자가. 아니 워낙 뭐 박현빈 씨도 잘생겼고 형은 뭐 더 잘생겼다고 하시니까. 저는 뭐 제가 뭘 잘했죠. 아 왜 겸손하세요? 박현빈보다 현빈이 잘생겼잖아요. 아, 전 멀리 네. 있는 현빈보다 가까이 있는 박현빈이 더 좋습니다. 제가 노래는 조금 잘할 거예요. 첫 면회 온 날 부모님이 뭐 이렇게 바리바리 이렇게 싸갖고 오셨나요? 아주 큰 박스에 4단 도시락? 오. 그런 걸로 한 층은 과일, 한 층은 네. 제가 좋아하는 뭐 불고기, 한 층은 잡곡, 오곡밥 이런 거. 뭐 이런 거. 어머니가 손수하셔서. 아,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설마 뭐 사왔겠어요? 어느 반찬방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맛이 너무 있긴 하더라고요 좀. 음식이 많이 맛있었고 어머님이 바쁘셨던 기억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서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이제 와서 말하건대 이러면서. 너무 맛있었어요. 네. 네. 박현민 씨 부대는 군악대라고 하셨죠? 네. 군악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의 군악대는 저도 궁금한데 그 당시에는 정말 연령대가 다양했어요. 오. 연령대가 20대 초반, 21살부터 32살까지인가? 네. 아무튼 너무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고 왜냐하면 오랜 기간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음악 활동을 멈출 수가 없어서 꾸준히 공부하고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연령대가 너무나 다양했고 정말 다양한 음악뿐만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제 방송국 관련된 그리고 엔터에 관련된 기획사 네. 이런 친구들도 군악대를 많이 지원해요. 너무나 많은 웬만한 제가 지금 공연할 때 만나는 오케스트라보다도 더 많은 장르의 전공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전부 모여 있어요. 아. 저도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성악밖에 몰랐던 제가 대중가요를 가장 많이 처음으로 많이 접하게 된 시기가 바로 군대 시절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트롯 가수가 된 어떤 그 밑바탕이 네. 군대에 있었네요. 밑거름이 됐죠. 그렇죠. 저는 성악을 하려고 공군 군악대 성악병을 지원해서 갔는데 저한테 시키는 노래들이 다 굳세어라 금순아, 전선야곡, 아. 트로트, 남행열차, 네네, 아파트, 네, 신나는 거 이런 거, 예, 그죠. 네. 네. 클래식 학도였는데 그런 그 트로트라든가 이런 걸 시키면 좀 하기 싫다거나?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네. 제가 군생활 때는 하기 싫다거나 이런 건 안 시켰었는데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냥 군대니까. 네. 내일까지 곤드레 만드레 연습해서 공연하자 그러면은 내일까지 그 노래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훈련이에요. 네. 그렇죠. 내일 뭐 점심 때 오찬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오빠와 미더를 사중창으로 연습해서 준비하자. 공연 가기 전까지 전혀 잠도 자지 않고 밤새 악보 만들어서
밴드와 같이 합주도 하고 연습해 가는 거예요. 네, 무조건. 아, 왜? 생각 안 해요. 하기 싫어. 뭐 나는 못할 거야라는 생각도 안 해요. 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무조건 무대 올려요. 아, 뭐 육군, 해군, 공군이 있잖아요. 네. 왜 하필 공군으로 가신 거예요? 공군 군악대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건 복무 기간이 가장 길어요. 길면 안 좋은 거죠. 가장 긴데 네. 군 생활하면서 뭐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긴 만큼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던 어떤 음악 생활도 중간 중간에 가끔 나와서 할 수 있는 아.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아마 선택하는 걸 거예요. 네. 그러면 비행기도 좀 많이 타보셨나요? 공군에서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모르는 소리를 했나요? 육군들은 탱크를 타나? 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지. 아, 공군이라고 다 비행기를 타는 건 아니군요. 한 친구들도 있겠죠.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헬리콥터에서 뭐 순이야 뭐 이러면서 뛰어내리고 이러는 거 영화에서 봤는데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뛰어내린 적 없어요. 그래요? 군대 가서 정말 그냥 음악만 계속 줄곧 하신 거예요? 원하는 만큼? 기본적인 군인으로서 해야 되는 훈련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죠. 아, 다 하고? 다 하고 네. 돌아가면서 이제 근무수잖아요. 네. 다 있어요. 똑같아요. 어. 똑같고. 불침번 같은 것도 쓰고? 아, 그럼 다 하죠. 네. 편하게 설명드리면 국군의 날을 맞이하면 네. 그때 이제 나오는 음악들은 저희가 다 연주하는 거예요. 어, 참 멋있더라고요. 군악대들 막 탁탁 절도 있게 막, 막 이렇게 악기 불고 막 하면 오 빠라바라바 이게 바로 들어가면 빰빠라바바 빰빠바 이게 한번 나오면 원스타예요. 아, 그래요? 등장하실 때 빰빠라밤이 한번 나오면 빰빠라밤 빰빠밤 빰빠라밤 빰빠밤 투스타 빠라바라밤 이게 여기 투스타 등장해요. 네 번 하면 투스타? 아, 참모총장님 등장해요. 어,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게 다 음악이 달라요. 달라요. 어머머머머머 네. 또 그런 또 숨은 이야기가 있었네요. 한 달에 그럼 평균 행사라 그럴까요? 그 무대에 몇 번이나 오르신 거예요 그 당시? 기본 50회에서 많으면 150회까지 아니요. 한 달에 30일 동안에? 네 정말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세 번씩 한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 많아요 행사가 막 팀 막 두세 팀 나눠서 막 다니고 그래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몸으로 익히는 거는 왜 절대 잊히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군대에서 이렇게 행사 무대에 하루에 뭐 세 번, 네 번씩 오르시면서 어떤 무대를 굉장히 익숙하게 익히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대한... 박현빈의 어떤 베이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때 무대에 뭐 공포증, 두려웠던 무대. 사실은 군악대에서 무대에 오르는 것보다 두려운 무대가 있겠습니까? 실수가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아, 만약에 실수했다 그러면 기합받나요? 실수 못 하실걸요, 무서워서?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래요? 이 말을 이해를 하실진 모르겠는데 사람인데 용납이... 실수할 수 있죠. 안 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실수를. 무서우면 실수 안 하는구나. 아, 너무 많이 무서우면은 실수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저렇게 무서워하는데 왜 이렇게 실수하죠, 맨날? 병. 아니,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설거지하다 깨고. 그거 이상은 무섭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누구도 실수를 하지 않아요. 순발력도 생기고 무대 매너도 생기고 뭐 여러 악기도 다뤄보고 그럼요. 공연장 세팅도 하고 군대에서 많은 트레이닝을 하셨네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역하면 우리 회사에 한번 찾아와봐 하고 명함을 준 친구들도 있어요. 어머. 기획사나 엔터테인먼트 일하시는 분들이 네. 실제로 찾아가서 많이 탈락했죠. 네. 많이 탈락하시고 이 친구 노래하는 네. 게 성악도 아니고 가요도 아니고 애매하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클래식 음악하고 이 트로트 쪽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발성 자체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너무 다르죠. 저 푸른 초원 우에 이러잖아, 우에 이렇게 그죠? 발음도 그렇게 다 하시면 안 돼. 멋쟁이 높은 빌딩을 시... 이렇게 노래 안 하시잖아요. 멋쟁이 빌딩만. 오.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아, 아 유행하라 싹 것도 빌딩만. 마이크 꺼진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주 선배가 어디 가서 하지 말라 했는데 아 너무 좋다 멋쟁이 높은 빌딩만 하유인 것도 쉽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 너무 너무 재밌다. 아, 나훈아 씨 노래는 안 했어요? 아, 그 공부를 아직 못했어요. 제가 나훈아 선배 공군군악대 선배일 거예요. 아, 그래요? 오, 나훈아 씨 한번 모시면 정말 좋을 것 군악대 같습니다. 군악대 선배 후배가 이제 조인성 씨. 어, 조인성 씨. 공군군악대 다 출신. 조인성 씨도 한번 좀 초대해 주세요. 네. 왜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죠? 우리 여성 작가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나훈아 씨에게 나오고 조인성 씨 나오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아, 제 뭐 선후배가 짱짱하네요. 네, 그런데요. 그때 박현빈 씨 모습이 궁금해요. 사진을 제작진이 이제 요청을 해서 박현빈 씨 그 당시. 와! 박현빈 아니요, 그냥 현빈. 네. 군대 때는 진짜 현빈이네요. 아주 눈썹이 저는 그리셔서 지금 이렇게 잘생겼나 했는데 원래 눈썹이 이렇게 굵고 잘생겼어요? 어떻게 내 몸 안에 카메라가 있지? 아니 본인이 갖고 왔으면서 본인이 모르면 어떡해요. 본인이 갖고 온 사진 아니세요? 간부님들의 행사에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긴 하세요. 그 당시만 해도 디카. 네. 와, 이건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신가 보다. 그러면 군대에서 다양한 음악을 겪으면서 혹시 아나 트로트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꿈을 다시 삼으신 거예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너무 많이 접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그 선곡,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사마다 트로트 하셨으니까. 아, 그럼요. 네. 전역을 해서 이제 또 음대를 복학해서 잘 다녔어요. 어머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수 장윤정 네. 선배가 어머나로 네. 이렇게 끌 때 어머나 네, 그게 이제 어머나. 네. 노래 잘하시네요. 잘해요? 네. 저도 한번 나이 50대 후반에 한번 해볼까요? 트로트 가수. 제가 심사를 볼 것 같은데. 네, 네. 그 어머나가 대히트가 되고 어머님께서 음악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장윤정 씨처럼 젊고 예쁘고, 예쁘고 노래 잘하는 젊은 남자 가수는 왜 없을까? 오. 지웅아, 제가 지웅이에요 분명히. 네. 지혜, 지혜, 수컷, 지혜로운 수컷. 지혜로운 수컷? 지혜, 지혜, 수컷웅, 지웅. 아, 진짜로, 진짜로. 네. 한자로. 네. 지혜로운 수컷이에요. 오. 근데 그 지웅아, 트로트를 처음에 권하지 못했어요. 아. 평소에 어머니가 음악 클래식을 가르쳤는데 네. 위험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뭐 일반 대중음악 가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수컷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혜로운 수컷님. 그때가 가장 혼란스러웠어요. 네. 어? 내 모든 머리와 신체와 주위의 가족들과 내 친구들, 동료들은 전부 클래식이야. 100% 클래식밖에 몰랐어요, 저는. 네. 한순간에 트로트? 25년 가까이의 내 음악 인생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트로트를 권하시니까 그때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지금 생각해보면은 20여 년간의 제 음악 생활과 군 생활과 클래식을 공부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없습니다. 네. 음악 공부를 그 정도로 했고 군대 생활하면서 그 정도의 어떤 인내심과 많은 급하게 준비해야 되는 레파토리 네, 어느 네. 정도 거기서 배운 어떤 단체 생활 제가 가수 활동하면서도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들었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가수 생활 때는 못 참을 정도로 화가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것까지 다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힘이 생겼죠, 군 생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박현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뭔가 힘들 때 이렇게 은행같이 네. 이렇게 딱딱 내가 그때의 어떤 경험과 추억과 그때의 과정들을 이렇게 쏙쏙 빼내서 네. 그죠?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저는 지금도 무대에 가서 너무 춥잖아요? 네. 그럼 군대 생활 생각해요. 아, 이건 추운 것도 아니야. 그때 굉장히 추우셨나 봐요. 죽을 뻔했어요. 아니 정말 신발만 5개 양말 해서 이렇게 신어요. 네. 5겹? 그래도 얼어요, 발이. 또 지금 더우면 이건 더운 것도 아니야. 너무 뜨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네. 제가 활동을 하면서 힘든 시기. 그럴 때도 나는 이겨냈어. 실수를 하지 않았어. 근데 뭐 지금 이런 좋은 상황이 이걸 힘들다고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죠.
다시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군대에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무조건 가야죠. 군대 생활한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좀도 포기하게 되고 누구한테 부탁하게 되고 네. 기대게 되고 그럴 거예요. 강인함을 안겨준 군대였네요. 저를 좀 제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죠. 20대였던 나 자신에게 지금 박현빈 씨가 해주고 싶은 말.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수고했어. 토닥토닥. 수고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네. 아닙니다. 많이 안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너 잘해냈어. 뭔가 상 주고 싶은. 잘했다. 수고했다. 지금 군에 있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군생활하고 어떤 있는? 말씀을 예, 해주고 싶으세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네. 내가 왜 이곳에서 이걸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다른 어떤 걸 할 수 있게 된 거야. 나의 다른 어떤 능력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네.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절대 발견할 수 없죠. 네.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실수 0%의 실수도 그죠? 절대 안 해요. 네네. 자,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내다 보면은 그때는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뭔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수 박현빈 씨와 함께한 추억 토크 나의 군대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군대에서의 소중한 추억 이렇게 나누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